5년 3개월 1911일 까맣게 탄 가슴을 부여안고 온몸을 휘집는 고통을 삼키며 600년 굴곡진 세월을 견뎌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김없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룻밤새 시커먼 재로 변해버린 숭례문.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남은 것은 산산이 조각난 가슴이었습니다. 그것은 악몽이었습니다. 화염 앞에 몸을 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600년 역사가 고작 5시간 17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비탄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즉시 수습이 시작됐습니다. 화재 직후가 굉장히 다급한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2차 피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손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화재는 났지만 추가적인 손상이 없애기 위한 그 대규모 인력들이 뭐 직접 와서 그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우선 무너져 내린 목재부터 추슬러야 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것에는 이름과 원래 자리, 어디에서 떨어졌는지까지도 표시했습니다. 잿더미를 파헤쳐 목재들을 거두고 작은 조각이라도 남아있을까 잿더미조차도 쓸어 모았습니다. 사람들에겐 벽돌 한 장, 흙 한 줌까지도 국보였습니다. 수습이 끝난 현장에선 3차원 실측 장비를 가지고 손상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정밀 실측 결과 2층은 90%를 잃었지만 1층은 90%가 살아 있었습니다. 본 관절에 따라서 다 타버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사이에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낮에 수리라고 수리 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주신 거가 없어요. 숭례문의 복구가 결정됐습니다. 최고의 장인들이 전통 기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료들은 모두 다시 써서 국보위로 숭례문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복후는 이제 훼손된,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고쳐지는 것을 우리는 복구라라고 보통 알고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숙례음은 큰 손상을 당했어요. 없어진 거나 어떤 맨바닥에서 다시 어떤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큰 손상을 당한 것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구란 의미를 썼던 것이고요. 단순히 모양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부분, 어떤 기예능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나름대로 혼을 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을 담은 복구,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경복궁 한편에 자리한 부재 보관창고.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건 기와 조각 같은데요. 무언가 싶어 따라가 보니 거대한 자루들의 산이 보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걷어온 잔해들입니다. 3만 3천 자루나 되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내 작은 조각들을 골라내는 사람들. 이 조각들이 쓸모가 있을까요? 이건 이쪽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네요. 창고 안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조각난 기와장들이 문제인가 봅니다. 원래 이런 완형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조각이 나가지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위치 파악을 하고 각각 맞는 부재들끼리 모아서 1차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양을 맞춰 놓았는데 이 모양들이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경화 처리를 실시하고요. 조각들 사이에 단단한 봉을 박아놓고 특수 접착제로 붙여주면 3만 3천 자루 중에서 극적으로 제 짝을 찾은 잡상이 완성됐습니다. 쇠못은 우선 녹을 벗겨내는데요. 숭례문에서는 재질과 모양이 다른 두 종류의 못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거네. 다른 소재를 갖다 썼다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끝부분만 이렇게 가공을 했어요. 녹슨 쇠못에도 담겨있는 600년 역사. 아주 작은 조각에서부터 그 역사는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불에 탄 목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재들은 이름표를 달고 보관 창고로 옮겨져 왔습니다. 커다란 목재는 선반에, 작은 목재들은 종류별로 구분해 바구니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병은 뭘까요? 충이고요. 가장 내성이 강한 쌀 바구니를 이용해 가지고 흙과 판정을 하는 겁니다. 목재 옆에 벌레를 넣더니 곰팡이까지 넣습니다. 예, 잘 안 보입니다. 예. 게다가 비닐로 덮기까지. 사실 해충을 없애는 소독 작업입니다. 약의 효과가 특징은 침투력이 우수하고 이 살충 살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 목부재나 이런 유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잔류가 돼서 어떤 해 이런 게 가장 적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에는 해가 없지만 사람이나 동물이 마시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강력한 유독가스. 냄새도 색깔도 없기 때문에 안에 쌀 바구미와 곰팡이를 넣어 소독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숙련부지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실험군에서 곰팡이가 지금 전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혼종소독이 잘 됐다라고 지금 저희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포장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이 손길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바로 현판 조각들입니다. 화재 때 간신히 구해낸 현판은 1년에 걸친 작업 끝에 2009년 5월 복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판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문헌자료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지덕새 탁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분 뜬 거하고 현판의 그 나무결 같은 거를 많이 확인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이제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진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 지덕사 탁분하고 그 화재 당시 이제 성남 현판을 이제 서치 부분이 군데군데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상이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총탄에 맞아 부서진 현판. 전쟁 직후 급하게 수리하다 보니 글씨의 일부가 변했던 겁니다. 이번엔 달라진 다섯 군데를 바로잡아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힘찬 필체로 더욱 당당해진 현판. 그런데 숭례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조선의 수도 한양은 유교적 가치를 형상화한 도시였습니다. 예법에 따라 궁궐을 중심으로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두고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성곽을 둘러싸았습니다. 출입을 위해 동서남북 사방에 대문을 세웠는데요. 대문의 이름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의 예지 그 유교의 그 주요한 덕목 중에 이제 이 숭례문은 이제 예로 이렇게 이제 위치를 잡는다든지 또 흥인문 동대문은 인으로 잡는다든지 이제 그 문마다 갖고 있는 뜻을 이제 담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이 숭례문을 그 예로 이렇게 그 예를 실행하는 문 이렇게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날이 가물거나 장마가 질 때면 숭례문을 열고 닫았다는 것입니다. 음양 오행에 따라 남쪽을 불의 기운으로 생각한 거죠. 건축 우리 특히 조선 시대 건축과 풍수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건물들이 이제 뭐 서양처럼 막 뭐 5층, 10층짜리가 없고 대개 조선 시대에 있어봐야 한 2층 정도인 것에도 이제 고려사 같은 책에 보면 우리나라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이라는 것은 좀 양의 기운이 있는데 이제 집까지 또 이렇게 높은 집이 되면 그 양의 음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집을 좀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문구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좀 낮은 이유도 있고요. 또 위치를 잘 맞추어서 그 건물이 어떤 방위를 잘 이렇게 좀 지켜주는 그런 뜻도 있죠. 2009년 7월 4일 숭례문 밖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숭례문은 중요한 것이 완성될 때마다 이를 하늘에 고하는데요. 오늘은 현판이 복원됐음을 알립니다.
화재 이후 1년 반 만에 다시 보는 숭례문 현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지요, 울었지요. 뭐 어떻게 빨리 좀 이게 저기 완성됐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보고 싶어요, 옛날 그대로. 그 내용 보니까 하루빨리 북부 1호가 좀 복원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여러 가지 복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찾아가 명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우 현판 하나가 복구됐을 뿐인데도 기뻐하는 사람들. 숭례문을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만큼 간절했나 봅니다. 숭례문에 공사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2월 달에 결정이 나서 나무를 찾아서 해도 실제로 이제 3, 4월에 물 흐르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내년 올해 해야 돼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네 개 중에 하나를 이제 보존책에 쓰든지 그거를 보고 드리고 저걸 다 꺼내면서 추녀가 쓸 수 있으면 추녀로 만들어 놓고 배열해 놓고 금세 심각해진 회의. 추녀가 모자란 모양입니다. 추녀는 처마 네 귀에 걸리는 한쪽 끝이 번쩍 들린 석가래인데 생김새대로 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 하는 목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건조 중인 금강 소나무입니다. 태조 이성계 5대조의 묘인 준경묘. 어명이요! 소나무 숲에 난데없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금강 소나무입니다. 줄기가 굵고 단단해 예로부터 궁궐 건물 목재로 쓰인 나무입니다. 많이 편하더라고. 물론 허기 전에 고사를 정성껏 지내요. 나무 밑에서. 또 충문도 읽고. 충문도 써달라 보니까 한 학자가 충문을 써달라니 그럴듯하게 충문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좀 이렇게 궁궐로 해서 기둥과 대들보로 쓰니 이제 고의 시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충문까지 읽고 그렇게 어멍이의 소리를 이제 힘차게 외우치는 거예요. 소나무는 함부로 뵐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특히 왕가의 무덤이 있는 산은 절대 금지 구역이었죠. 지금 이렇게 굵고 좋은 소나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연결돼 갔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준경묘에서 배워온 이후 보관창고에서 건조하고 있던 금강 소나무. 제 몫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저쪽에서 포부러져가지고 이것도 이거 가능성은 있어요. 한 3개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쪽에서. 그럼 결국에는 하나는 더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찾아야 될 것 같고. 구부러진 나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가 봅니다. 가장 찾기 힘든 게 이제 추녀예요, 추녀. 추녀만 찾아놓으면 옛날부터 이제 다 지난다고 그랬는데 추녀 찾기 힘들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길도 없는 험한 산을 기다시피 올라가는 사람들.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두 시간 고행 끝에 찾은 나무 한 그루. 우붐이 시작되는 지점이 한 지점에서 한 4m죠. 4m에서 네. 예쁘게 숨을 고르면서도 눈길은 자꾸 나무를 향합니다. 추녀감으로 적당해야 할 텐데요. 흰 거나 그러면 딱 적당히 좋고요. 흉고도 좋아요. 저처럼 좀 좋은데 가지가 좀 많고 꺾인 위치가 좀 높은 위치여가지고 물을 자를 때도 좀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절체 여건 놓고 봤을 때 좀 좋지 못한 편이고 또 바위가 있어서 또 네. 운반 여건 같은 경우는 임도에서 한 75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헬기를 동원한다 해도 조금 약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고생한 것에 비해 탐탁지 않은 결과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제 기대할 것은 금강소나무 뿐입니다. 나무를 모두 마당으로 끌어내 하나하나 확인하는 목수들. 신흥수 대목장에 시름이 깊습니다. 그럼 두 개가 모자라네? 네. 그럼 두 개로 어서 구하나? 고든 나무를 휘게 깎았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면 지붕 무게를 못 이기고 부러진다니 추녀가 애물단지입니다. 추녀들 거기 더 힘든 거라고. 거기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집이 생동감 있게 위험이 있느냐 죽은 집이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추녀의 선에 달렸다고 그런 곡선에 처마선이 그 생명을 불어넣는 것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나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 하나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도 범상치 않은데요. 어, 빠르게 하나 되겠네요. 이걸로 하나 사용하고. 간신히 합격점을 내립니다. 큰 산 하나를 힘겹게 넘었습니다. 조용하던 숭례문 공사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기와 해체가 시작됩니다. 기와부터 어? 저기서 모자를 뜯으려고 말고 여기서 밑에서부터 빼가는 걸로 하라고. 네. 기와 쪽은 아무튼 조그만 거라도 다 그 담으세요. 네. 그 흙은 흙만 담고 네, 흙만 버릴 건 나무만 담고 기와 쪽은 안 버릴 거예요. 예, 예. 기와 쪽은 따로 모아야 되니까. 기와 해체는 기와를 이는 장인 이금복 본화장이 맡았습니다. 작업 지시를 내려놓고 나니 그제야 지붕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야 뭐 상황으로 말로 해서 다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현장을 보면 참 처참하죠. 그래서 화재라는 게 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참 이 정도인 거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언제라도 지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기어이 작은 사고가 나고 맙니다. 그런데 흘러내린 이 돌덩이들은 무엇일까요? 지붕하면 기와만 떠올리지만 사실 그 밑에는 몇 개의 층이 있습니다. 석가래 위에 판이 깔리고 지붕 형태를 잡는 나무 적심을 채웁니다. 그 위에 흙을 채우고 흙과 섞은 단단한 석회 반죽, 강회 다짐을 합니다. 그 위에 진흙을 얹어 기와를 이게 되는 거죠. 그림 속 회색층, 강회 다짐층이 바로 흘러내린 흙덩이의 정체입니다. 화재 당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지붕 안쪽에 물이 닿지 않았던 원인 역시
이 강회 다짐층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기어는 좀 단단한 배였는데 쉽게 100여 년, 100몇 년 전부터 한 20, 30년 전까지 나온 기와는 네, 수분 흡수를 많이 하고 잘 깨졌죠. 깨지기 때문에 동파가 많이 나서 거기서 물이 들어갔을 때 방수 역할을 해주려고 그래서 강회 다짐을 했던 거죠. 숭례문은 우리가 시방서대로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통기법으로 하겠다. 강회 다짐을 안 하겠다고 나는 주장을 해왔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서 결론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분들 회의 때나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게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통 기법대로 한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악재였지만 한편 잘못을 고치면서 전통까지 되살릴 수 있는 기회. 장인과 작업자들이 참담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붕을 걷어낸 자리에 목수들이 들어섰습니다. 목재 해체가 시작됐습니다. 혹 망치질에 목재가 상할까 대목장의 얼굴엔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실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해야 하니 작은 홈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못을 거의 쓰지 않고 짓는다는 한옥. 해체하는 걸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해체하고 있는 목재는 대들보입니다. 옆에 목재를 매로 두드리면서 조금씩 들어올리자 대들보가 쑥 빠집니다. 기둥에서 빼낼 때에도 흔들흔들 흔들어주면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쏙 빠져나오죠. 나무망치 하나만으로 이렇게 대들보가 해체됐습니다. 다른 목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결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촉과 그 촉에 꼭 맞게 뚫린 홈에 있습니다. 한옥은 촉과 홈을 끼워 맞춰서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 해체할 때도 순서에 맞춰 빼내면 되는 거죠. 큰 목재는 매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절구통처럼 생긴 달구를 사용합니다. 들었다가 좀 잠시 쉬는 듯 해놔서 내리쳐야지. 손만 요란해도 안 되지. 저한테는 엄청 큰 의미가 있죠. 무엇보다도 제일 큰 의미는 내 제자들을 그 공사에 참여시킨 것이 나로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부담하죠. 그걸 어떻게 돼서 숭례문 그것도 국보유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저희 그 우유 때 선생님이 했던 건물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흐뭇했던 거죠. 내 제자들을 바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또 장이 되는 거니까 조선 초기 건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스승에게서 배운 기술과 마음가짐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마음가짐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을 대하는 목수들. 대목장의 말처럼 숭례문은 600년 역사가 살아있는 현장. 내리치는 한 번의 매질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40일 만에 끝난 해체. 숭례문 2층 누각이 창고 하나에 모두 모였습니다. 조선 태조 때의 목재부터 1960년대의 목재까지 600여 년의 역사가 차곡차곡 포개져 다시 일어설 날을 기다립니다. 해체가 끝나고 경복궁 한편엔 나무를 다듬는 치목장이 들어섰습니다.
숭례문에 쓰일 목재는 모두 전통 도구를 사용해서 다듬습니다. 통나무 겉면에 잘라낼 부분을 목선으로 표시하고 목선이 있는 곳까지 탄계톱을 이용해 칼집 내듯 톱질을 합니다. 다음 도끼로 톱질을 해놓은 부분을 쳐내고 쳐낸 면을 대자귀로 다듬습니다. 대자귀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대패질한다 생각하시면 돼. 세밀하게 이제 섬세하게 목선 따라가지고 판판하게 깎아주는 건 대자귀고, 도끼질은 우선 덩어리 큰 덩어리만 깎아주는 거. 그래야 이 저기 대자귀질하는 사람들이 쉽지 깎아주는 게. 대자기로 판판하게 깎아낸 면을 대패로 곱게 밀면 목재가 완성됩니다. 작업장을 살피던 대목장, 뭔가 불만스럽습니다. 누구 대패 이거? 누구 대패? 내 거지. 빨리 빨리 끝까지 대패가 문제인 모양입니다. 나 풀게. 아, 톱고. 빨리 가져와. 기업자가 가져. 기업자가. 톱과 자를 찾는 것이 대패를 자를 모양인데요. 지금 들어오면은 대패부터 잘랐어. 손에 앞에서. 일 능률도 안 나고. 아, 말할 거 툭 잘라. 자. 빨리 잘라. 됐어, 이거 잘라볼게요. 안 잘라면 그냥 그 저기 빠 저기 도 집으로 가야 돼. 연장에 애착이 많은 목수들, 그걸 알면서도 기어이 등을 떠밀어 냅니다. 길면은 10만 들고 요거는 석가래는 이 곡선이거든. 곡선이니까 길면은 차라리 10만 들고 능률도 안 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선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각재를 미고 어쩌기는 긴 게 낫지. 근데 원래 옛날에 조선 때 패도 짧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걸 그 기준으로 하고 갖다 놓고. 전벌 받고 올라왔다고. 그래서 숭례문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걸 갔더니 이제 그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이광규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애입니다 하고서 이제 인사를 드려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한참 쳐다보시더라고. 쳐다보니 내일부터 나와 그러더라고. 나중에 조 선생님이 이제 그 현장에서 종이 사오라더니 이제 그걸 한번 입꽁치 그려보라더니 그릴 줄 아나 모르지.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시더라고. 손재주만 했다고 큰 목수가 되는 거 아니라고.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으로 방 건너방 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50년 전 숭례문 수리 현장의 막내 목수는 이제 대목장이 되어 숭례문과 다시 만났습니다. 스승이 매서웠던 이유를 알게 된 지금 이제 그가 매서운 스승으로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 익지 않아 어색한 전통 도구들, 노련한 목수들의 연장을 마음대로 바꾸고 큰 소리로 꾸짖는 건 결국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숭례문 복구 현장에서는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발굴 장소는 숭례문 석축의 바로 아랫부분. 원형으로 가면은 주변 이제 집안으로 집안으로 안 맞고 한쪽을 갈 수도. 그다음에 대대적인 보수 다 뜯어내야 그렇죠. 되고 전부 조형적인 어떤 원래의 의도 뭐 이런 게 중요하지만은 그 역사성을 강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재를 하면서 복원한다는 것은 중간에 그 변화된 과정을 없애고 원상으로 가거든. 그러면 뭐 다 그 없애고. 변형된 것도 역사다. 그럼 창덕궁 왜 그 일본어에 그런 거 다 뜯었어?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숭례문 복구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문회의. 위원들의 목소리에 날이 섭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집안. 이번 발굴 작업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60cm 아래에서 기초 지대석이 발견됐습니다. 서편에서 두 번째 지대석입니다. 그 지대석 하부에서 명문 그 한자 세 글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160cm 아래에서 발견된 지대석과 글자. 이것은 숭례문 석축 아랫부분이 160cm나 땅에 묻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조선 초기에는 숭례문 석축이 더욱 크고 웅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위로 조선 중기와 후기에 땅을 돋은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숭례문을 보기 위해서는 처음 만들었을 때의 지방으로 돌리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이 언제 변했느냐라는 것을 따져보면 세종 때, 성종 때 계속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변화도 하나의 우리 역사거든요. 우리 선조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조선 후기 때 사용되었던 박석의 높이를 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는 의지, 그 맞다라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이죠. 숭례문 앞마당에는 돌을 다듬는 치석장이 들어섰습니다. 돌 역시 나무와 마찬가지로 전통 도구를 사용해 전통 기법으로 다듬습니다. 석공사의 총 책임을 맡은 이의상 석장. 그 역시도 오랜만에 쥐어본 전통 도구가 손에 착 감기진 않는 모양입니다. 전통 연장을 안 쓴 지가 한 30년 됐어요. 갑자기 전통을 쓴 지가 뭐 도구 구하는데도 좀 애로가 많아졌고 또 석공들이 일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연장은 잘 안 못 이니까 돌이 잘 떨어지는데 전통 연장은 뭐 한나절에 한 15개씩 써야 돼. 예, 그러니까 조금만 무디면 힘이 들고 처음에 이럴 때는 한 3일 하고 며칠 쉬고 그랬어요, 군들이. 적어도 30년 이상 돌을 다루어 온 석공들조차 손에 파스를 붙여가며 일했다는 전통 치석.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쇠기를 박아넣어 돌을 자르고 목칼로 재단선을 그어 터리개로 털어낸 후 정으로 표면을 고르게 다듬고 도드락 망치로 두드리면 성곽에 놓을 돌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 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 채석장. 두 석장의 표정이 밝습니다. 차근차근 돌을 살피는 이의상 석장. 또 한 명의 석장인 이재순 석장 역시 꼼꼼하게 돌을 살핍니다. 서울에서 났던 근교 돌들을 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 뒷산이라든지 장희동 석산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돌들을 채취하고 그랬는데 서울도라고 이게 포천석대가 거의 비슷해요. 강도라든지 흡수율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숭례문의 성곽 부분 있잖아요. 예정하고 포천돌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서울 장충동의 한 건물 주차장. 멀쩡한 석축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무척 오래돼 보이는 돌들. 멀쩡한 석축이 뜯겨져 나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돌이 한양 도성의 성곽돌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도성의 성곽돌이
주차장 석축에 쓰인 걸까요? 숭례문이 거느리고 있던 성곽은 언제 어떻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숭례문의 가장 옛 모습이 담긴 조선시대 그림 한 점. 양옆으로 성곽이 보입니다. 1880년대 말 숭례문을 찍은 사진 속에서도 분명 성곽이 존재합니다. 1904년 호주 사진가의 눈에는 길게 늘어선 성곽 때문에 숭례문이 더 아름답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907년 성곽이 보이질 않습니다. 숭례문 앞에는 일장기가 펄럭이는 또 다른 문이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일본의 황태자가 이제 서울을 방문할 때인데 이제 그때 이제 좌우 성벽을 철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황태자가 뭐 머리를 숙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뭐 그런 것보다는 역시 그 뭐 말을 타고 오든지 뭐 이렇게 들어올 때 성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마 이참에 이제 성벽을 철거해가지고 도로를 내서 들어오는 것이 편안하겠다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1907년 일제는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1907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통감일부가 생겨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벽을 철거하면 성벽 주변에 새로운 토지가 생기고 또 도로를 낼 수 있고 그런 새로 생긴 도로에 일본인들이 들어가서 선점하게 되고 사라진 것은 성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던 800여 채의 전각들. 이 전각들도 눈앞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일제는 식민 지배의 상징으로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세우고 숭례문에서 신궁까지 넓은 길을 냅니다. 조선 신궁으로 오르는 길 끝에 보이는 숭례문. 숭례문 앞에는 조선 신궁 참배길이라는 표시에 석등까지 세워집니다. 숭례문은 더 이상 조선의 정문이 아니었습니다. 숭례문의 위엄을 되살리는 성곽 복원. 제 모습을 온전하게 되찾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옛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시 기법을 적용해 사진을 찍은 각도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곽의 기초선과 높이를 추정해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숭례문 성곽 공사 현장에 힘찬 고함이 퍼집니다. 천천히, 천천히. 사람 키만한 무거운 돌을 옮기면서도 즐겁기만한 사람들. 탁구를 빨리 넣어야지. 아니 노코를 빨리 해야 돼. 저기 노코를 빨리 하고 노코를 너무 빨리 했어. 그 노코를 너무 빨리 하려다. 이제 다음 타자 나와. 다 해야 돼. 안 돼. 땡겨. 마당에 기둥이 세워지고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안차. 이거 안 나가는데. 우리 석장님 이게 묶어서 거기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이해야지. 어제 끼어. 어제 끼어. 끼어. 우리가 아까도 묶어서 묶어서 도로 걸읍니다. 올라가 올라가. 석공
대표한테 내가 돌을 겁니다. 우리 석장님 혼이 커지는데 배고파서 이제 안 갑니다. 배고파서 안 가요. 찻밥에만 정신 있고 불고기 정신 없냐? 잘 간다. 너무 갔다 갔다. 좀 멀리. 석공들이 이렇게 즐거운 이유 바로 오늘이 성곽에 첫 돌을 놓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나라를 잃었던 서름을 고스란히 받았던 숭례문 성곽이 되살아나는 첫 걸음. 드디어 돌이 자리에 놓였습니다. 100여 년 만에 찾은 제자리입니다. 600년 역사 동안 민족의 자존심으로 우뚝 서왔던 숭례문. 도성을 지키던 그 숭례문과 성곽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될까요?